예, 이렇게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400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과연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졌을지 의문입니다. 문준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지난 9월 제출된 정부안을 토대로 협상을 벌여왔지만 오늘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이 모레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자동 부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이 시간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쟁점은 만 5세 이하 무상 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지난해엔 예비비 형태로 정부가 3천억 원을 우회 지원했지만 야당은 지원 액수를 늘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또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은 법인세를 종전 22%에서 25%로 인상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협상 끝에 누리과정 정부 지원액을 1조 원으로 늘리고 대신 법인세율을 소폭 올리거나 유지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누리과정은 어쨌든 지금 여야가 상당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견이 접근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잘 설득해서 어떻게든 합의에 이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야는 국회가 수정한 예산안을 모레 공동 발의해 표결에 붙일 방침입니다. 만일 본회의에서 국회안과 정부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의 집행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